대한민국의 히어로 임영웅 피셜 세계 축구 2대 스타 자, 표지 모델로 나섰던 축구 잡지 포포투를 최초로 완판시키기도 했던 축구 덕후죠 임영웅님 네 원래 메시만 팔로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 선수죠 홀란드도 네, 팔로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혼란이라고도 하고 혼란드라고도 하는데 팬들은 혼란드라고 많이 하시고 네이버에서는 공식으로 혼란이라고 매체에서는 다들 부르고 있어서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혼란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란이 맨시티에게 또 한 번 승리를 안겼습니다. 우리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20여 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던 울버햄튼 원정을 가서 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팀의 3-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혼란이 이런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뭐 워낙 골을 많이 넣는 선수여서 한 골 가지고는 좀 네, 뭔가 표가 좀 덜 나긴 하는데 어쨌든 네, 그릴리시의 선제골, 혼란의 추가골, 그리고 포든의 세 번째 골 이렇게 3-0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했고요. 또 덕배 우리의 더브라이너가 그릴리시의 골과 포든의 골을 연속적으로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울버햄턴이 이미 2-0으로 뒤진 상태에서 수비수 콜린스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까지 겹치긴 했습니다만 뭐 일방적인 경기였고요. 울버햄턴은 90분 동안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참 맨시티의 최근 기세가 놀랍고 그 중에서도 우리 혼란의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 감각. 사실 지난 시즌에 해리케인 들어오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맨시티가 근데 결국 해리케인을 못 데리고 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혼란이라는 해리케인보다 훨씬 어리고 이정료도 훨씬 쌌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혼란이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따지면 올 시즌에 7경기 출전 27번의 슈팅 그리고 11골 슈팅 27개인데 11골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매경기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워 나가고 있는 홀란드인데 이날 이제 포든의 세 번째 골 연계 과정에서도 덕배에게 이어주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골만 넣지 영향력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를 본인이 실제 경기력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지 주요 매체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 이걸 보면서 오늘 경기 내용보다 혼란이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오고 나서 이뤄낸 성과들에 대한 정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 울버햄튼 원정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혼란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데뷔 첫 원정 4경기 모두 득점한 유일한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원정 4경기에서 무려 5골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7경기 11골이고 홈에서 3경기 6골 그리고 원정에서 4경기 5골 좀 어마어마한 득점 기세입니다. 자 윌리엄 힐에서 올린 내용을 볼까요? 엘링 홀란이 프리미어리그 7경기 만에 11골을 넣었습니다. 아니 왜 프리미어리그 떠난 베르너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자 첼시에서 뛰었던 티모 베르너가 56경기에서 넣은 골보다 프리미어리그 56경기에서 넣은 골보다 더 많은 득점을 넣었습니다 베르너는 이제 56경기에서 10골을 넣는데 홀란은 7경기 만에 11골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뼈 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데스리가 세금이 모두에게 붙는 건 아니네요 네, 분데스리가에서 올 때 내야 되는 관세가 모두한테 붙는 건 아니군요 왜냐하면 베르너가 분데스리가에서 뭐 잘하고 오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굉장히 늦었죠. 쉬운 찬스도 많이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차이를 좀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혼란의 최근 활약상을 더 띄우는 그런 대비법을 쓴 건데 아 베르너는 참 안 됐어요. 좀 이렇게 밈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ESPN에서 올린 거 보겠습니다. 이런 추세에 골을 넣는다면 혼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쉬운 7골을 넣게 됩니다. 정말 야 근데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선수들이 알면서도 못 막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시즌 내내 컨디션 유지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쉬운 7골? 진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득점 2위보다 2배 이상 골을 더 넣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살라가 공동 득점왕을 할 때 넣었던 골이 23골씩인데 그걸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골이니까 훨씬.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등 리그 2회 경기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래봤자 뭐 챔피언스 리그하고 이제 커뮤니티 실드지만 총 10경기 14골이고요. 프리미어리그 7경기 11골, 챔피언스 리그 2경기 3골, 이 커뮤니티 실드에 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지금까지 10경기를 뛰었는데 그중에 딱 2경기만 골이 없다는 거죠.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리그 본머스전. 근데 심지어 본머스전은 골은 없지만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전경기 공격 포인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골을 넣지 못했던 본머스전 이후로만 따져도 지금 리그 또 챔피언스 리그 통틀어서 7경기 연속골입니다. 그래서 이건
괴물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부족한, 정말 역대급, 몬스터라는 말보다 더 심한 거 뭐 없습니까? 아무튼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지금 오히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보다 더 골 좀 기세가 놀랐기 때문에,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가 더 어렵다더니, 아닌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데뷔 달인 지난 8월 달, 프리미어리그 오피셜 이달의 선수상 받았고요. 뭐, 대체자가 없죠. 누구도 경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으니까. 바로 홀란드의 프리미어리그 8월 득점 기록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골넣은 위치가 다 이제 박스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요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오늘 울버햄튼전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그런 뭐 위치 이런 것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받아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다. 이걸 또 보여줬습니다.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자, 여러분 395분을 뛰면서 8월에만 9골을 뽑아냈습니다. 90분당 평균 2.05골이에요. 왼발잡이답게 왼발로만 6골을 넣었고요. 헤더로 2골, 오른발 1골. 참 이게 저 읽으면서도 너무 놀라운 기록이고, 예, 44분당 한 골씩 넣은 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골 하나 넣었는데 볼터치가 12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뭐 어디 인터뷰에서 나는 볼터치 5번만으로 5골을 넣는 게 나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볼터치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본인에게 동료들이 몰아주는 그런 찬스들을 죄다 골로 꽂아 넣고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현지에서는 이미 올 시즌 뭐 득점왕은 혼란이고, 도우명은 덕배다. 뭐, 패스에 좀 다 넣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울버햄튼전에서 넣은 골이 혼란이 2020년 1월 황희찬 선수와 함께 뛰었던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도르트문트에 입단을 하면서 빅리그에 진입한 뒤로 100번째 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데뷔 100호 골이 아니라 그 전에 뭐 짤츠부르크 뭐 어떤 거 다 빼고, 예, 빅리그에 진출한 이후 도르트문트하고 맨시티에서만 2년 8개월 동안 무려 99경기 만에, 100경기도 안 뛰었는데 벌써 100호 골을 넣은 겁니다. 예, 정말 미친 선수예요, 미친 선수. 참고로 이 친구 어마어마한 신장, 덩치, 인상 상관없이 아직 2000년생입니다. 굉장히 좀 젊은 선수고요. 이 엄청난 피지컬에 골감각, 그리고 스피드, 유연함, 두루두루 모든 걸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페이스가 웬만해서는 잦아들 것 같지 않고, 게다가 올 시즌에 노르웨이 월드컵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곧바로 또 AMH데이 끝나면 또 맨체스터 더비 있지 않습니까? 맨유와의 이 맨체스터 더비,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무엇보다 이 홀란드의 아버지가 또 맨체스터 시티 리즈 선수로 뛰면서 맨유하고 또 철천지 라이벌이었거든요. 로이킨, 맨유의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요즘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로이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그 부상 때문에 거의 뭐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맨유전 정말 이를 갈고 나오죠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고, 과연 그 경기에서 맨유가 혼란의 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괴물을 넘어선 괴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혼란의 지금까지 활약,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